저만의 철학이 있습니다. 바버링은 단순히 시각적인 것만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거든요. 이게 이 오감을 자극해야 돼요.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?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향도 맡고 이런 뭐죠? 터치감, 오감 중에 또 뭐 있나? 하나 미각이잖아. 미각 빼고 그럼 사각? 사감. 네, 오감이 아니라 사감. 하나 더 있네요. 세상 오감 맞네요. 공감. 웃어. 와 웃노. 하나 공감이죠. 교감이죠. 공감이 아니다. 교감. 요 교감으로 하자. 요 교감. 다시 착. 어 그래가지고 이 바보잠은 오감을 만족시켜줘야 된다. 하나는 촉감. 그 다음에 청각적인 요소. 그 다음에 시각적인 요소. 그리고 촉각적인 요소. 그리고 후각적인 요소. 나머지 하나는 미각이 아니라 교감이죠. 손님과의 교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면 이 직업은 이 남자의 퍼스널 존에 들어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. 길거리에서 이 정도 가까이 있다 생각해보세요. 바로 싸움 나죠. 근데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들이 이 삶에서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. 그것도 뭐 한 달에 한 번, 한 달에 두 번 정도. 그렇기 때문에 이발에 집중하면서도 하지만서도 손님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. 손님을 느끼면서 불편한 건 없는지, 혹은 뭐 아, 편안해하고 있는지, 혹은 어떤 근심거리가, 왜냐 한 달에 맨날 보니까, 한 달에 한 번에 보니까 어떤 날은 기분 좋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기분 안 좋은 날도 있고, 그럴 때 뭐 무슨 일 있었냐 물어본다든지. 그래서 항상 이 손님은 우리 바버샵에 처음 온 나의 정말 친한 오랜 친구처럼 대하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다. 지금 얘기하고 중요하다. 요래 이제 볼 수가 있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싹 돌리면 형 이제 그렇게 생각해.